반갑습니다, 여러분. 요 예쁜 레드 판도라 소식 한번 전해드려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레드 판도라가 이렇게 겨순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꽃보를 이렇게 크게 올려줬다고. 그리고 이 겨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북을 줬다고요. 이렇게 겨순을 깊이 묻어뜨는 거 있죠. 흙을 이렇게 깊이 높이. 그러면 여기서 얘들의 흙이 닿았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려는 그런 얘들이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얘를 겨순을 자연스럽게 떼서 뿌리 찍기처럼 이렇게 분리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흙을 좀 두둑하게 이렇게 쌓아뒀습니다. 아, 이 꽃보리를 거의 완벌에 가까운데요. 몇 개 남았죠? 아직 몇 개 남았죠? 그런데 너무너무 막 꽃보를 제가 요즘 또 너무 바빴어요. 정원에 다니고 애기 봐주러 다니고 여기저기 바빠가지고 제대로 못 봤는데 오늘 제대로 이제 집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꽃보를 세상에 9개나 군데군데 계속 꽃보를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한테 해준 거는 이제 분갈이 해주고 금목산업사 최고급 분갈이 흙이에요. 지금 상토가 엄청 섞였죠. 제라늄 최고급 분갈이 흙 거기에만 해줬을 뿐인데 얘가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하면서 꽃대를 이렇게 많이 올려줘가지고 이제 여름도 다가오는데 조금 걱정도 되고 그러네요. 너무 막 얘가 영양실조가 걸리지 않을까 꽃엄마라서 막 그런 걱정도 좋으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 있죠. 얘들이 또 꽃벌도 엄청 크잖아요. 튤립형으로 이렇게 피어나는 독특하고 예쁜 아이 레드 판도라입니다. 너무 막 그 꽃벌을 진짜 수없이 올려줘가지고 제가 한참 세봤다니까요. 확인하려고 몇 개인가 아래 위로 막 꽃벌을 끝없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 꽃벌 너무 사랑스럽죠, 그죠? 이쁘면서도 뭔가 좀 해줘야 되겠다. 이제 여름도 다가오는데 컨디션 유지를 해야 되는데 꽃보를 이렇게 많이 올려줘서 조금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만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도 예쁘죠? 이렇게 통풍과 얘가 있는 자리는 여기 바깥에 제가 한 번씩 보여드렸죠. 이렇게 다육이 거리대. 벌써 해가 저기 가버리고 저기 멀리는 해가 있죠. 근데 거리대에는 벌써 해가 가고 없어요. 그래서 이게 러블리 로즈가 내일이 비 맞았어요. 저는 뭐 비가림을 해주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살아남을 놈은 살아남아라. 내가 돌보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신경을 제대로 못 써줍니다. 저는 좀 노숙, 방임 노숙형입니다. 화초 키울 때요. 애들 다 예쁘죠? 건강하죠? 얘 보세요. 얼굴이 넙대대해졌습니다. 그래도 예쁩니다. 뭐 이 정도면 뭐 퍼랭이가 돼도 내 새끼고 뭐 이뻐도 내 새끼 그러죠. 이 정도면 뭐 내일이 비 맞은 아이들 치고 양호하다고 스스로 자유를 해봅니다. 또 제라늄 얘기하다가 또 꽃길로 빠졌습니다만 이제 진짜 본격적인 진짜 내일이 비가 왔잖아요. 정말 그래서 너무 습하고 막 그래서 물도 물 주는 틈이 조금 길어졌어요.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쨍해지자마자 제가 막 다육이도 물 주고 비 맞지 않는 아이들 안쪽에 창 안에 있는 안쪽에 있는 아이들은 물을 듬뿍듬뿍 다 줬습니다. 이렇게 꽃보를 맺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기특합니다. 아이고 초점이 안 맞네요. 햇빛이 저기 밖이 밝아서 조금 역광현상 때문에 조금 선명하게 잘 안 보이죠. 또 작은 산모기들을 창 곁에 두고 이렇게 해바라기 하면서 햇빛 적응 중에 있고요. 그래야지만 애들이 조금 웃자라짐이 좀 덜하고 애들이 통풍이 특별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아이들이 삽수들이 막 웃자라요. 길게 쭉쭉 자라서 이렇게 창문 안쪽 제일 가까운 그래도 바깥하고 가까운 쪽에 두고 지나가는 햇볕이라도 먹을 수 있게 제가 그렇게 자리 배치를 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한 번에 하려면은 힘들잖아요. 이렇게 햇빛 적응하는 것도 천천히 해야지. 내 욕심 때문에 빨리 해서 빨리 짱짱하게 만들어야지. 이러다 보면 화상이 오고 그러거든요. 천천히 한 일주일을 두고 천천히 해야 돼요. 다육이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여기 창틀에 이렇게 있는 아이들은 실내에 있던 아이들을 이렇게 창틀에서 이렇게 관리해 주다가 천천히 밖으로 나가야지만 저기 아이들은 초봄부터 나가 있었죠. 그래서 화상 없이 그냥 지금 적응 잘해서 오는 비 맞고 햇빛 나만 햇빛 맞고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라들이 또 힘들고 힘든 시즌이 또 여름이잖아요. 다육이는 물론 힘듭니다. 좀 걱정도 되기도 하지만 또 미리미리 대비하다 보면 이렇게 새순 나오는 곳에 여기 큰 잎들은 이렇게 떼주면 이게 새순들이 더 빨리 영양을 먹고 잘 성장할 수 있겠죠. 제 생각입니다. 아, 이렇게 또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또 제라늄 얘기하다가 여기 화분이 스르르 넘어가가지고 이 토스카 넬리 얼굴에 마사를 와르르르 쏟아가지고 또 급 이렇게 정리해주고 모래 다 제거해주고 이제 제자리에 놓습니다. 아, 이런 거 일이 제 다반사일 거예요. 우리 화초 키우다 보면. 아, 제가 제라늄을 오래 키워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당근마켓에서 삽수들 정말 가서 받으러 가보면 우짜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아이들 햇볕 적응시키면서 키우다가 이렇게 꽃을 피울 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다육이로 갔다가 제라늄으로 갔다가 식물로 갔다가 제가 그러는데요. 이 아이 좀 보세요. 이 아이 보른홀름이라는 아이인데요. 제가 제라늄 키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당근마켓에서 삽수들, 작은 삽수들, 큰 거는 비싸더라고요. 기본이 만 원이고, 그래서, 조금 이름 있는 아이들은 2만 원씩 하고, 그래서 제가 삽수들, 작은 거 삽수들, 이렇게 아주 작은 아이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있더라고요. 제가 모듬으로 이렇게 된 거, 사보면 제가 없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키워서 이렇게 꽃을 보다 보면 중간중간 너무 꽃들이 예쁘고 사랑스러운 꽃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 여기 꽃이 항상 새로워요, 저는. 이 아이는 보른홀륨이라는 꽃인데요. 찔레장미에 벨벳 장미 꽃과 너무나 닮았어요. 색감도 닮았고 모양도 정말 작은 장미 모양이죠. 요렇게 예쁜 보른홀륨입니다. 요 입장도 너무 예쁘고 요 입장 잎맥이 너무 사랑스럽고 해서 이 아이 안 키워보신 분들은 이제 제라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요런 아이 선택해서 키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엔틱 로즈도 제가 이렇게 짱짱하게 키우기까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 작은 화분에 제가 들고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작아 보이죠. 엔틱 로즈가 또 꽃이 예쁘더라고요. 다른 분들 거 보니까. 이렇게 짱짱하게 키워야지만 꽃도, 아마 꽃도 이렇게 올라왔네요. 꽃대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꽃이 좀 기대가 되고요. 요즘 꽃들을 엄청 올려줘요. 꽃대를. 그래서 조금 걱정도 돼요. 요 아이가, 앨리슨 마치라는 아이인데요. 입장이 굉장히 예쁘죠. 너무 여리여리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짱짱하게 키우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창가에다가 햇빛 보여주려고, 요 상처 입고 막 그러면서도 지금 잘, 입장을 제법 키우고 있어요. 근데 예쁘죠? 이 제니 때문에 햇살이 확실히 덜 들어오죠. 덜 들어오니까 색감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요 무늬가. 햇빛을 정원으로 좀 나갔다 와야 될것 같습니다. 며칠만 반 그늘로 또 입장 정리를 미리미리 좀 해주시고요. 밑에 보면 이렇게 약간 색깔이 변하는 아이들은 분명히 하엽질 아이들이거든요. 아랫잎부터 여기 성장점에서 멀어질수록 아랫잎에서 하엽이 시작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뚝뚝 까줘서
라인이 허리 목대가 시원스럽게 관리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는 계절이고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해서 나가다 보면 아무래도 애들 더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아이는 봄나렌이라는 아이인데요. 핑크 라인이 예쁘죠. 그리고 바바라 하인즈도 특별히 꽃볼이 예쁘고 색감이 예쁜 것 같아요. 핀지가 한참 돼서 이제 색감이 연해졌는데요. 꽃볼도 크고 예뻐요. 근데 이렇게 웃자람이 목대 보세요. 이렇게 쑥 올라왔죠. 이 아이도 진짜 극약 처방 방그늘로 옮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옮겨줘서 며칠 동안 적응을 햇빛 샤워를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요 금방 피어나고 있는 아이는 색감이 참 사랑스럽죠. 요 아이는 시리루나 아이고 이름 발음이 어렵습니다. 아닌데 꽃이 참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거의 완벌이 되어가고 있네요. 요것도 삽수에서 첫 꽃입니다. 첫 꽃인데도 예쁘게 피고 있네요. 여기는 미스로즈 존입니다. 제가 미스로즈를 콩나물을 이렇게 좀 건강하게 잘 키워서 이렇게 꽃대를 다 지금 꽃을 보고 있는데요. 삽목도 하고 막 잘라서 키우기도 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짱짱하게 자랐고요. 나눔도 하고 또 앞으로도 나눔도 하면서 제가 받은 만큼 여러분들에게 또 나누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완랜드를 안 보여줄 수가 없죠. 꽃 보여드린 지가 한참 됐어요. 근데 꽃을 여기 중간에 조금 시든 잎은 제가 따줬어요. 그래도 아직도 예쁜 미모를 자랑 중입니다. 이거 보세요. 어쩌면 이렇게 생겼을까요? 그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얘는 특급 창틀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요 미스 로즈 나란히 있던 요 꽃볼은 이제 어느 정도 시들었기 때문에 요 꽃볼은 하나는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들은 아이는 따주고요. 아, 이 러브체인 보세요. 제가 완전히 싹둑 잘랐잖아요. 이렇게 완전 단발머리로 잘랐었는데 이렇게 길고 길어서 꽃을 주렁주렁 달았어요. 꽃 좀 보세요. 꽃 보이시죠? 꽃, 이 러브체인 꽃 못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굉장히 꽃이 독특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이거 보세요. 근데 이렇게 내리고 와서 이렇게 제가 뒤쪽으로 안 가고 뒤쪽으로 가면 그늘 햇빛을 더 못 받아서 이렇게 댄서미로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여기서 꽃을 이렇게 주릉주릉 많이 달아줬네요. 꽃이 너무 신기하게 생겼죠. 해마다 이렇게 꽃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막 폭풍 성장을 해가지고 또 끝 정리를 한번 또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폭풍 성장을 했고요. 또 미리 삽목한 아이들은 또 나눠드리고 했는데 또 이렇게 러브체인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잘라가면서 관리해가면서 키우다 보면 부자가 꽃 부자가 된답니다. 오늘은 요 하트들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